안녕하세요.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드디어 라이젠 PC가 출고가 되네요. 지금 이 PC 영상 찍는 거 기준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5대, 6대 지금 출시되고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구매하는데 되게 한정적인 게 메인보드가 물량이 안 풀리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메인보드가 계속 물량이 안 풀리고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도 많은데 메인보드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것 때문에 컴퓨터 구성함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빨리 풀린 에즈락 메인보드로 일단 구성이 되었거든요. 일단 오늘 컴퓨터 자체는 영상 편집용 사양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7 1700X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즈락 X370 게이밍 K4라는 모델이 구성이 되었고요. 메모리는 게일 DDR4 19200, 16기가 2개, 총 32GB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SSD는 삼성 960 에보 500GB M2 PCIe NVMe 방식의 SSD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갤럭시 지포스 GTX 1080 페로브 페인 호프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커세어 CX750 모델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부품이 4K 영상 편집용 사양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구성품 하나씩 살펴보면서 리뷰 바로 자세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4K 영상 편집용에 구성된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7 1700X라는 고성능 프로세서예요. 옥타코 8코어의 16스레드를 탑재하고 있고요. 3.4GHz의 동작 속도와 3.8GHz의 터보코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총 캐시 메모리는 20MB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죠. 일전에 제가 이거 출시되자마자 벤치마킹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쪽 상단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멀티팩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서밋 리즈라는 모델이에요. 쿨러가 정품 쿨러가 동봉되어 있지 않는 모델이거든요. 뭐 매뉴얼은 읽을 필요 없는 그냥 뭐 영어로 샬라샬라 써있고요. CPU는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모델과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딱히 개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네. 4K 영상 같은 경우는 멀티코어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편집 환경에서. 그래서 코어가 많을수록 좋아요. 클럭이 높으면 인코딩 렌더링 속도도 굉장히 향상이 있겠지만 일단 편집 환경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멀티코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멀티코어가 많을수록 더욱 뛰어난 편집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CPU 같은 경우는 인텔 하이엔드 데스크탑 6900 모델과 직접 비교가 되잖아요. 50만원 정도의 가격선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CPU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AMD 라이젠 시리즈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고객님들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 이런 가성비 좋은 CPU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텔에서도 이제 성능을 더 업시킬 테고 제조사들끼리 이제 성능 높은 모델을 계속 출시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고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의 폭이 많아지고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CPU들이 빨리 많이 그리고 더욱 합리적인 가격대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컴퓨터 파는 입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CPU들이 저는 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구성된 4K 영상 편집용 컴퓨터에 굉장히 적합한 CPU라고 보시면 돼요. 8코어에 16스레드이기 때문에 4K 편집 환경에서 뛰어난 멀티코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는 편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오버클럭이 가능하잖아요. 오늘 컴퓨터는 오버클럭을 진행하진 않을 건데 쿨러가 아직 가이드 부분이 정식적으로 다 완전히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클럭은 진행하지 않을 건데 추후에 오버클럭 키트가 나오면 오버클럭까지 적용을 해서 더욱 뛰어난 환경에서 완벽한 4K 영상 편집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번들 쿨러는 아니에요. 일전에 제가 영상 소개해드렸던 거에 LED 번들 쿨러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거는 별도로 1000만원대 금액을 내고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CPU에 쿨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정품 쿨러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CPU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즈락 X370 게이밍 K4라는 모델이 구성이 되었어요. 지금
라이젠 시리즈에는 애즈랑 메인보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써봐야지 알겠죠. 그 부분은 네, 검증이 돼야 되니까 써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풀려있는 물건 자체가 애즈랑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구성하기는 어려워요. 바이오스타나 애즈락 이 두 개가 지금 제일 많이 풀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 지금 대부분 컴퓨터가 구성이 되는데 일단 메인보드가 AB350이랑 X370이라고 해서 두 분류로 일단 칩셋이 나눠지고요. X370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칩셋이에요. 그래서 오버클럭이나 고성능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더욱 뛰어난 호환성과 안정성,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마더보드고요. 그리고 이 X370 메인보드가 제가 봤을 땐 지금 Z270 칩셋보다 좋아요. 보드 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캐패시터나 아니면 전원부 페이지 품질 같은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Z270 마더보드보다 좋거든요. 메인보드 스펙을 간략하게 보면은 일단 M2 PCIe 방식의 SSD 지원하고요. 그리고 멀티 GPU SLI나 크로스파이어를 지원하는 PCIe 3.0 슬롯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텔 기가비트 랜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하이엔드 오디오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요. 구성품은 일단 기존 메인보드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SATA 3 케이블 4개와 그리고 HB 브릿지가 들어있네요. HB SLI 브릿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IO 실드가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드를 보면 지금 전원부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원부가 12페이지 전원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리치콘사의 12K 블랙 캐패시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정성과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극한의 오버클럭 환경에서도 전원부와 캐패시터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은 물론이고요. 안정성과 내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즈락도 RGB LED 모드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 LED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알루미늄 방열판이 되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Z270 칩셋보다 저는 확실히 이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이거든요. 네,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열 성능 면에서도 뛰어난 환경을 제공을 하겠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M2 타입의 와이파이 지원하는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SSD는 NVMe PCIe 방식 SSD, 고성능 SSD 지원할 수 있도록 슬롯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듀얼 채널을 지원하는 최대 64기가까지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 슬롯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다른 메인보드와 다 흡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USB 3.1 C타입 USB 3.1 포트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USB 3.0 포트가 총 6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애즈락 보드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물론 시장에 물건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보드인 것 같아요. 보여지는 스펙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보드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보다 상위 모델인 프로페셔널 모델이 있거든요. 그건 더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그리고 건빨 조합의 컴퓨터를 만들 때 이 조합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메인보드는 라이젠 7 1700X와 완벽한 호환성과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더보드인 애즈락 X370 게이밍 K4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조금 됐죠.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더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켜봐야 알 것 같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는 게일 DDR4 16기가 PC4 19200 화이트 LED를 탑재하고 화이트 방열판을 탑재하고 있는 메모리로 구성이 되었어요. 총 16기가 2개 키트고요. 32GB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뭐 4K 편집 환경에서 많은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32GB 용량으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부족할 수 있는 용량을 대체해 줄 수 있도록 16GB 2개로 구성이 되었고요. 나중에 16GB 2개를 더 구성해서 총 64GB까지 호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로 하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환경을 보시고 메모리 용량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기점을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메모리 무상 업그레이드 이벤트 종료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저도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런 메모리가 하나씩 나가면 손해보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메모리 이벤트는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요. 조만간에 새로운 이벤트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구성품은 스토리지인데요. 스토리지는 메인 구동장치인 SSD는 삼성 960 EVO M2 500GB
PCIe NVMe 익스프레스 타입의 고성능 SSD로 구성이 되었어요. 일단 용량 자체가 500기가이기 때문에요.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나 툴, 플러그인, 모션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설치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거는 오늘 컴퓨터 의뢰주신 고객님께서 이 용량으로 필요하다고 하셔서 500GB 대용량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뭐 메모리와 같이 사용하시는 환경을 맞춰서 SSD는 구성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하드 같은 경우는 시게이트 4TB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4K 영상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잖아요. 영상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TB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하드랑 SSD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필요하신 만큼 용량이 구성된 거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신 용량에 따라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지포스 GTX 1080 호프 헤로브페인 모델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래픽카드 1080Ti가 지금 출시가 되었어요. 제가 이 영상 찍는 기점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거의 120만원 가까이 하는 금액으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물론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처음 들어오는 모델은 파운더스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요. 디자인은 다 똑같을 거예요. 1080이 단가 인하를 했어요. 확실하게 단가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판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나왔는데 이 모델을 했냐 어쩌냐 저쩌냐 이런 분들이 조금 댓글에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엄연하게 가격 차이도 있고요. 성능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1080 역시 새로운 모델이 12GB 모델이 출시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쿼드로 왜 구성 안 하냐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실 텐데 쿼드로도 특정 프로그램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쿼드로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래픽 카드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4K 편집 환경에 있어서 GTX 1080이라면 높은 메모리 대역폭으로 절대 부족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이밍 고성능 그래픽카드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일단 4K 편집 환경에 있어서 추가코어 자체가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대표적으로 이렇게 CUDA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환경에 있어서 더욱 뛰어난 편집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 1080이면 정말 고성능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갤럭시 지포스 GTX 1080 헤로브 페임 D5X 8GB 그래픽카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파워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나 다름없죠.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파워인데요. 파워 같은 경우는 커세어 CX 시리즈 750W 80+ 브론즈 모델로 구성이 되었어요. 일단 750W면 오늘 구성된 컴퓨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일단 전혀 부족함 없고요. 커세어 하면 명품이잖아요. 뭐 RM 시리즈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오늘 컴퓨터 뭐 전체적인 예산대와 성능과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딱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이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요. 모듈러 타입의 파워가 아니라서 케이블이 있지만 그래도 케이블이 다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선정리를 할 수 있는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세어 하면은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은 성능과 안정성, 퍼포먼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커세어 CX 시리즈 CX 750W 80+ 브론즈 파워 서플라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인데요. 케이스는 커세어 270R 블랙 모델로 구성이 되었어요. 케이스 처음 소개해드리죠. 그냥 깔끔한 블랙 디자인을 원하셔서 케이스는 저희가 추천드려서 이걸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케이스 보시면 측면에 USB 3.0 포트 두 개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오디오 포트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지원할 수 있도록 에어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도 동일하게 3열 라디에이터 장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형 수냉쿨러 구성하는데도 크게 부족함 없는 케이스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쿨러 같은 경우는 후면에 하나, 전면에 하나 이렇게 120mm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싹 비어있고 앞에도 좀 비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장에 남아있는 쿨러가 많기 때문에 그 쿨러로 채워서 쿨링 성능에도 문제 없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자체가 그냥 블랙이라서 되게 깔끔함을 연출을 하거든요. 케이스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구성되는 구성품을 고려해서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는 걸 권장하니까 이 부분은 꼭
고객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구성품 소개가 다 끝이 났고요. 제가 이 컴퓨터 조립해서 다시 마지막 총평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렇게 4K 동영상 편집용 라이젠 1700X 시스템과 그리고 GTX 1080 호프 모델로 구성된 4K 영상 편집용 컴퓨터 조립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컴퓨터는 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K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고요. 자, 컴퓨터 내부는 일전에 제가 리뷰에서 소개시켜드렸던 CPU 쿨러와 동일한 모델이고요. RGB 쿨러예요. CPU 번들 RGB 쿨러인데 지금 이거 패키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고객님이 추가로 요청하셔서 구입하셔서 들어가신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제일 DDR4 16기가 2개 19200 2개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080 갤럭시 GTX 1080 호프 텔로 오프페인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제가 지금 RGB를 건드려놨는데 초록색으로 메인보드는 레즈라 X370 게이밍 K4라는 모델이고요. 쿨러는 제가 상당히 2개 추가 옵션으로 서비스로 선택해드렸어요. 컴퓨터 내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안에 추가로 SSD 3090이고 500기가 SSD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부품들과의 완벽한 호환성과 성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다 설정되었고요. 뭐 영상 편집이나 뭐 일부 작업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중코어, 멀티코어를 요구하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쾌적한 편집 환경과 뛰어난 인코딩 렌더링 속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성능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자, 지금 1700X가 출시되고부터 이제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지금 8코어 16스레드 라이젠 7 1700X 모델인데 인텔의 이 정도 스펙을 가진 CPU가 인텔 하이엔드 데스크탑 6900 모델인데 가격이 절반 가격도 안 돼요. 네, 절반 가격도 안 되는데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CPU가 출시되어서 앞으로 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멀티태스킹 요구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부족하지 않은 성능으로 이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AMD에서도 고성능 CPU가 나왔으니까 아마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지셨을 거예요. 근데 AMD 라이젠이 좋다고 해도 아마 인텔 구입하실 분들은 인텔 구입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체감적인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체감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벤치마크 실 결과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무시할 수 있는 CPU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라이젠 시리즈가 1700이랑 1700X 모델 라인업이 계속 출고되고 있거든요. 물론 인텔도 많이 출고되고 있는데 AMD가 예전에 비해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엄청 많이 출고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인기를 저희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출고가 되고 있거든요. 다만 메인보드 라인업이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선택의 폭이 조금 좁긴 한데 지금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많은 메인보드들이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객님들도 원하시는 메인보드 제조사 브랜드 선택하셔서 구성하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라이젠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셔도 되시고요. 그러면 오늘 컴퓨터 제가 이 조립까지 다 하고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된 라이젠 7 1700X가 탑재된 4K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 동영상은 커스텀 순행일 수도 있고요. 똑같이 라이젠 들어간 게임 방송용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빨리 둘 중에 하나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요. 카카오톡이나 뭐 매장으로 전화 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매장 방문하셔도 되세요. 이거는 편하실 대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가끔 7시가 넘었는데 말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들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문의 주세요. 카톡 7시 넘어도 그냥 남겨주세요. 저희가 일 끝나고 보거나 아니면 다음날 와서 답변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다 답변 드리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오늘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에 매장 주소와 전화번호, 카카오톡 주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